몸무게가 임신 직전 몸무게까지는 빠졌는데 결혼 전 몸무게 5kg가 안 빠져서 그것도 뺄겸 출산하고 처진 살을 좀 해결할 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응애하고 있었어? 응애하고 있었어? 짠! 오랜만에 애기 책을 샀습니다. 이거 쿠팡에서 주문했는데 동구미가 알사탕이라는 책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알사탕 쓰신 백희나 작가님 책 5권을 쿠팡에서 구매해봤어요. 그림이 좀 무섭긴 한데 이게 인기책이더라고요. 이상한 엄마. 곰곰이가 너무 좋아하는 알사탕. 특히 이 알사탕 좋아하는 부분이 여기 부분을 특히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달 샤베트. 문빵. 요즘에는 조금 바쁘다는 핑계로 시판 이유식을 사먹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만들어 먹이는 것보다 시판이 소고기 함량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고기만 따로 사서 큐브로 만들어서 토핑으로 올려주려고 지금 고기 삶고 있습니다. 여기다 삶아서 믹서로 갈아줄 거예요. 그리고 2주 뒤면은 곰곰이 첫 번째 생일이거든요. 저는 이제 직계가족끼리만 식사를 하고 싶어서 일단은 그 워커힐 명월관을 알아봤는데 그게 2개월 전 그달 해당하는 1일 날 유선으로 예약을 받거든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이게 진짜 하늘의 별 따기라고 엄청 힘들더라고요. 크게는 하고 싶지는 않아서 알아보던 찰나에 다운제라는 그 소규모 돌잔치를 알게 됐어요. 근데 원래 거기가 스튜디오 사진 찍는 걸로 유명한 스튜디오인데 소규모로 돌잔치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예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생일이다 보니까 잔치 분위기는 조금 내고 싶고 사진도 남기고 싶고 식사도 되는 곳 이렇게 또 찾다 보니까 다운제가 저희가 원하는 거에 좀 적합을 했습니다. 제일 좋은 점이 일단은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예약만 해두면 거기서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한복도 거기서 다 대여를 해주시고 메이크업도 거기서 저희 집에 오셔서 해주시고 사진도 알아서 다 찍어서 앨범으로 주시고 제가 신경 쓸게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막 이것저것 신경 쓰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엄마가 애기 살때 여기 소고기를 삶고 있었어. 우리 애기 밥줄때 엄마가 이거 올려주려고 삶고 있었어. 짜잔. 20g씩 담았습니다. 6개 분량이 완성이 되었어요. 엄마, 그거부터 읽어줄까? 오, 그래도 알사탕이야? 그거 알사탕이야? 알사탕은 많이 읽었으니까 엄마가 다른 거 읽어줄게. 다른 거 골라봐. 엄마 이거 내일 읽어줄게. 엄마 다른 것도 읽어주고 싶어서 그래. 뭐 할까? 뭐 읽어볼까? 장수탕 손녀님? 우리 동네에는 아주 아주 오래된 목욕탕이 있다. 그렇게 하면 나와? 우자 먹어. 우 생각이 났어. 우 생각났어. 우자 먹네. 궁금한. 이 보여주세요. 이. 아. 아? 위에 이빨 난거 보여주세요. 엄마 보여주세요. 아, 이봐. 우리 애기 이빨이 났어요. 윗니가 났어요. 와, 윗니 났어요. 축하해요. 응? 보여줘서 고마워. 어?
애기 물 먹자. 애기야. 애기야. 물. 옳지. 응. 아. 애기 안녕. 애기야. 옳지. 어우, 잘 먹어. 아유, 잘 먹네. 뭔가 오늘 먹는 거는. 맘마 먹고 싶었어? 맘마 먹고 싶었어. 그랬어. 커 잘 때 배고팠어. 아이고, 잘 먹네. 어이구. 엉금이가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마스크도 잘 껴요. 되게 잘한데. 아가들이 직접 책을 만질 수 있게 플랫폼 조작을 해주세요. 엄마가 오늘 커피도 안 먹었어. 오늘 커피 먹을 거야. 애기 곰도 커피 먹고 싶다고? 엄마가 좀 더 크면 커피 줄게. 애기야, 이렇게 꼭 필요할 때만 빼는 거야. 이렇게 필요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많이 빼놓으면 안 돼. 애기 알았지? 애기 뭐해? 뭐해요? 응? 응가하는구나. 응가하는구나. 응가. 뭐가? 선생님으로 또 관리했어. 잘 갔다 와. 응. 응. 집안일 다 하고 시간이 2시 반. 오늘은 남편이 지방에 일이 있어가지고 1박 2일 일정으로 지금 좀 전에 떠났거든요. 그래서 배웅해주고 이따가 아침이 되면은 엄마가 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엄마랑 저랑 애기랑 셋이서 1박 2일을 보낼 예정입니다. 한다고 해가지고 걔가 돌 지나고 애기 아이 잘 먹네. 응? 물 맛이에요? 애기 키도 많이 컸네, 그지? 오늘 애기 점심은 국수랑 한우 콩나물에 소고기 토핑 올렸어요. 뭐부터 먹어볼까? 애기? 애기 뭐부터 먹고 싶어? 어, 그거부터 먹고 싶어? 어, 애기가 손으로 먹어봐, 그러면. 알지? 아, 알지? 우와, 아이 잘했네. 우와. 오, 오잖아, 오잖아. 고마워서
아 귀여워. 애기가 하늘에서 엄청 좋다. 다행히 밥솥에는 이상이 없는데 그 잡곡류 같은 걸 좀 깨끗이 씻어가지고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거의 콩밥을 막 자주 해먹어가지고 아마 콩 때문에 좀 많이 그런 것 같다고 잡곡을 좀 깨끗이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금금, 내일 엄마랑 유모차 끌고 벚꽃놀이 갈까? 어떨까? 아침부터 애기랑 마실러 갑니다. 우리 꼬맹이랑. 아구, 어린이 같은데요? 애기씨? 어린이 같은데요? 예쁜 모자 쓰셨어요?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마시라는 거는 신생아 때 이후로 진짜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요즘에 애기가 엄청 일찍 일어나가지고 7시 반 되면 일어나거든요. 대신에 오후 8시에 잡니다. 엄마한테 오세요. 엄마한테 오세요. 엄마한테 오세요. 옳지. 애기야, 아침에 오니까 우리 공공이밖에 없다. 그지? 아침에 자주 와야 되는걸? 응. 어구, 어구, 어구. 거기 내려가려고? 내려가봐. 미끄럼틀 슝! 내려와보세요. 이쪽으로 엄마한테 내려와보세요. 미끄럼틀 슝! 옳지? 할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오늘 모자의 아침상. 모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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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잘 먹네, 아! 응? 자. 웬일이야? 밥만 먹고? 아! 아유, 맛있어! 방금 여기서 놀다가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꽈당했거든요. 엄청 울고 나서 좀 괜찮나 모르겠네. 애기 괜찮아? 한바탕 엄청 울었습니다. 애기 뭐 읽어줄까? 아이사탕도 있고 어떤 책 읽어줄까요? 와, 그거 읽을 거야? 우리 곰곰이 아이사탕 진짜 좋아하네. 혼자 노는 것도 나쁘지 않다. 친구들은 구슬치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 지금 12시 넘었어. 너 너무 재밌다. 내가 대 시켜야 된다고 했지. 우리 양은 대라고. 응, 전도연.